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수리할 엔진톱은 뭐 베스토에서 나온 저가형 엔진톱이에요. 자, 이거는 방치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방치를 해놓고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 해서 왔거든요. 좀 일단 눈에 봐도 그냥 사용하고서 그냥 그대로 참고로 직행한 딱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요게 이제 엔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프라이머 펌프인데, 완전 이 고무 펌프가 그냥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졌어요. 프라이머 펌프 완전 딱딱하게 경화됐고, 에어 필터. 자, 여기 흡기구 한번 보죠. 카브레이터의 흡기구가 이물질이 엄청 쌓여있죠. 자, 이것만 봐도 사이즈가 딱 나오죠. 얼마나 관리가 안 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가 됐는지. 자, 이거는 소모품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진짜 방치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 연료 필터, 그리고 일단 연료도 새 걸로 싹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요 카브레이터 기화기 세척까지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진행을 해보죠. 카브레이터 분리를 했습니다. 자, 톱밥과 이물질이 엄청 많이 끼어 있어요. 이거를 다 분해를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다이어프램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러고서 새로 장착을 합니다. 자, 이제 카브레이터 세척 수리 시작을 해보죠. 자, 다이어프램이 원래 말랑말랑한 고무인데 이거는 플라스틱처럼 아주 딱딱합니다. 그만큼 이제 재기능을 못한다는 소리고 경화가 됐다는 소리죠. 여기도 아주 딱딱해졌어요. 플라스틱처럼 딱딱합니다. 자, 요렇게 가스켓이 자리하는 부분은 면을 깨끗하게 다듬어 줘야 돼요.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는 지저분하죠. 요 가스켓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저분한 것들 가스켓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니들 밸브까지 분해했으면 카뷰레터에 이렇게 지금 수많은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이런 데다가 아주 빠짐없이 다 세척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 미세한 구멍들이 한 군데라도 막혀 있으면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세척한 카브레이터를 다시 조립을 합니다. 일단 요 다이어프램이랑 떨림판 요런 거 조립하기 전에 요 니들 밸브를 먼저 조립을 해요. 니들 밸브가 말 그대로 연료가 지나가는 길을 열고 닫았다 하는 밸브. 기화기 속 안에 연료 밸브가 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거 자리할 때는 방향을 꼭 확인하세요. 뭐 모양을 보고 맞추면은 되는데 이제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하다 보면은 순서나 방향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나 방향이 엇갈리지 않게 한 번씩 확인하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로우 하이 저속 고속 이 연료량을 조절하는 다이얼인데요. 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초기값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초기값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초기값 좀 알려주세요 라는 글들 많은데 그런 거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기계들마다 초기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따로 하셔야 돼요. 뭐 구글 같은 데를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 애초에 이제 기화기를 수리하기 전에 초기값을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제품의 초기값은 질문글 올려주셔도 제가 답 안 해드립니다. 자, 이제 엔진에 장착할게요. 엔진톱은 요게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애매해. 이거 설치하기가.
자,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연료 필터도 교체를 했고요. 이제 연료를 끌어올리는 이 프라이머 펌프, 아까 처음에 보셨을 때 아주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었었죠. 이 프라이머 펌프도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라이머 펌프 아주 말랑말랑한 새 걸로 교체했고 연료 필터도 교체했고요. 일단 조립은 다 됐어요.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연료를 프라이머 펌프 눌러서 연료를 끌어올리고 초크 당기고 오늘의 엔진톱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그냥 그대로 보관을 했을 때 이렇게 연료 필터도 오염되고 카브레이터 내에 남아있는 연료가 이제 찌꺼기가 되면서 연료 라인을 다 막아버리죠. 그리고 다이어프램도 손상이 빨리 가요. 연료가 남아있으면. 자, 사용 후 보관하는 방법은 여기 남아있는 연료 뚜껑 따서 다 이렇게 쏟아서 버리세요. 이렇게 통을 비워내고 시동을 걸어서 연료가 없어서 저절로 시동이 꺼질 때까지 이렇게 기계 내에 연료를 모두 소진을 하고 보관을 하시는 게 장고장을 막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관을 하면은 아예 고장이 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고장이 나긴 해요.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고장이 나느냐 아니면 2-3년 또는 3-4년에 한 번씩 고장이 나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후 보관하실 땐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보관을 하세요. 오늘 뭐 수리 내용은 연료 필터, 연료, 점압 플러그, 그리고 프라이머 펌프, 그리고 기화기 수리까지 해서 이렇게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